한국생물공학회와 한국과학창의대전에서 주관하고 일반과학대중화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내 곁에 바이오, 오늘은 진단치료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소개하게 될 저는 중앙대학교 식품과학과 박종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단과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고찰을 통해서 몇 가지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출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과 센싱이라고 하는 진단 센서에 대한 부분, 그다음 기술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본론적으로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진단 부분에서 진단 시장 분야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동영상과 함께 기술 소개를 제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거나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 학생들에게 전해줄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독을 어떻게 검출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운수조록 정말 모든 독을 검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를 한번 이 광고를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배경적인 설명을 소개해드리면 영화 광해의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임금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사전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은수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전에 검진하고 검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수저를 통해서 다양한 화학적인 구조와 기능이 다른 모든 독을 검출할 수는 없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은수저가 독이 포함된 음식에 놓였을 때 색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은이라고 하는 금속과 독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황이라고 하는 성분이 결합을 해서 이황화 수소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과학적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왕은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독이 포함된 음식과 여러 가지 식품들을 주어졌을 때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수저로 모든 독을 검출할 수는 없지만 또는 과학적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긴 하지만 진단 혹은 센서 측면에서 정확도는 매우 낮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이 오랜 시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수한 기술을 통해서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COVID-19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진단 치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COVID-19처럼 고위험성 바이러스를 사전에 탐지하고 검출할 수 있는 기술들은 매우 중요한 기술로 지금 현재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또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해한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의 전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파가 되고 감염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상당히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단과 치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고위험의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불러온 변화들로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빈국이나 또는 강대국 간의 백신으로 인한 외교적인 전쟁 또는 진단과 치료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인식이 대두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장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희망이 맞물려서 고위험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은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과학의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기라고 하는 세포 외곽에 하고 있는 프로틴이고요. 지금 현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진단이라고 하는 혹은 검출이라고 하는 혹은 진단 센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위험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정확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는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형태의 타겟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바이오 리셉터라고 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이유는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리셉터라고 하는 개발이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만 이 모든 고위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가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독감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리셉터, 혹은 앞서 예를 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리셉터를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특이적인 성질과 구조가 다른 형태의 유기물을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리셉터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의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샘플 전처리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화학적으로 조제된 치약에다가 비말 혹은 점막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가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인체 유래물을 확인을 하게 되고 이미 조제된 시약과 섞어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소형화된, 기계화된, 자동화된 장치에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 채취한 인체 유래물 속에 유해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있다면 얼마만큼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기화학적인 신호가 증폭이 되어서 수치나 혹은 그래프 형태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기술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셉터를 개발하고 소형화된 장치를 개발하고 전기화학적 시그널을 증폭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야만 이 그림과 같은 하나의 소형화된 바이오 센서가 개발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센서 혹은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대표적으로 소개드릴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지금 슬라이드에 보고 계신 것처럼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을 예전에는 그냥 비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의학적으로 한해 질병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서구화된 습관 또는 고혈당의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의 아주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서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비만의 질병을 확진을 받았을 때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혈당, 그래서 혈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이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식사 전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기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줄여서 혈당 측정기 혹은 혈당 센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개발되기 전 오래 시절에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맛을 통해서 당뇨병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주스를 이용해서 이 비만이라고 하는 혹은 혈당을 관리를 하고 혹은 진단을 해왔는데요. 이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1970년도에 처음 형태의 이와 같은 형태의 휴대용 측정기가 개발이 되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게가 약 1kg에 가까운 아주 무거운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콘택트 렌즈에 이와 같은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거나 혹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의 수치를 정성과 정량이라고 하는 즉 어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분들이 얼마만큼의 질량으로 혹은 농도로 포함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성과 정량이라고 하는 모든 두 부분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아주 간편하고 정확하게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을 측정할 수 있는 혈당 측정기가 바이오 진단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센서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시장 규모는 증가를 하고 있고, 또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라고 하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 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타액을, 즉 침을 이용한 침 속에 얼마만큼의 당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좀더 간편하게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환자가 침 속에 얼마만큼의 포도당이 있는지를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 이 측정된 결과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10 혹은 125라고 하는 식전 당의 수치 혹은 식후의 당의 수치를 아주 간편하게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지금 현재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방법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환자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손목시계에 차고 있는 것처럼 시계에 이와 같은 포도당 혹은 타액 혹은 혈액 속에 포함되고 있는 당의 농도를 아주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으면서 소지하기도 편한 형태의 웨어러블 혈당 센서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고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수강자들 중에 S사에서 나와 있는 혈당 센서 혹은 심전도 혹은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가 지금 현재 가장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와 같은 방법처럼 아주 간편하면서도 대신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혹은 국외의 바이오 센서 혹은 진단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산업적인 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는데요. 먼저 작년부터 저희들이 모면하고 있는 COVID-19에 관련되어 있는 혈당 센서 혹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소형화된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T 바이오 센서 혹은 C-GEN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국내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서 다양한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식품의약품, 즉 FDA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 제품들이 승인을 받아서 전 세계 보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제품들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휴마시스라든지 다른 기타 진단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확보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황에서는 저희들이 겪고 있는 COVID-19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의한 바이러스 혹은 유의한 물질들을 사전에 검출하고 진단할 수 있는 센서의 개발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기술력으로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신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것처럼 K-방역 혹은 K-헬스케어 혹은 K-바이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나타나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 바이오 혹은 진단 센서라고 하는 기술을 입증을 받고 있다, 인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로쉬라든지 지멘스라든지 혹은 아보트라고 하는 미국 혹은 유럽에 있는 중요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세계 최일류 기업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진단 센서 부분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중간에 아보트라고 하는 회사는 체외 진단 시장에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1, 2위 혹은 2, 3위를 달릴 수 있는 아주 큰 진단 회사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거의 모든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 바이러스 혹은 질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아보트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대표적인 외국 회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미국과 혹은 독일 혹은 유럽의 이 진단 센서 부분에서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최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이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전체의 진단 시장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들이 모든 기술들을 우월할 수 있고 추월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상황들이 곧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형태의 기술적인 동향을 통해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아주 조심스러운 미래 개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진단 부분 혹은 바이오 센서 부분은 융합 학문으로 저희들이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의사의 의학적인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소형화된 제품을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으려면 모든 각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산업들보다도 융합이라고 하는 공동 연구 혹은 협력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즉응하여 바이오 센서를 좀더 간편하고 좀더 작게 만들어서 그렇지만 좀더 정확한 검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들 혹은 새로운 개념들이 모두 적용이 되어서 하나의 토탈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작게 그렇지만 성능은 우월하게 라고 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하에 모든 내용들이 개발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든 부분들을 바이오 헬스 혹은 토탈 헬스케어 혹은 K 바이오 혹은 K 방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신조어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원뿐만 아니라 물리를 전공한 전공자 혹은 전기전자를 전공한 전공자 혹은 의료를 전공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학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융합연구를 통해서만이 앞으로의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조를 통해서 웨어러블 형태의 의료기기 혹은 바이오 센서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형태는 당은 포도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색소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혈액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때문에 혈액이 색깔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저희들 혈액을 통해서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의 산소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게 사람이 식습관의 변화 혹은 각가지의 모든 외부 환경적인 인자에 의해서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도입이 되고 계속해서 악화가 되려고 할때 비만에 관련되어 있는 약을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비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 양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비만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 결과를 통해서 의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면서 동시에 적혈구 내에 혈색소가 혈액 속에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 포도당과 당이 결합을 되어서 저희들이 당화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을 할수 있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당과
포도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는 과정을 당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혹은 반응을 하는 질병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비만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진단 혹은 센서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보고 있는 것처럼 약 5.7이면 정상이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할수 있고, 다만 6% 이상이 된다면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당화 혈색소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제가 기술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형화된 시스템에 저희들이 앞으로 소개하게 될각 가지의 화학적인 시약들을 조제를 통해서 이 기기를 집어넣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기의 액세스를 위해서 바코드가 장착이 된 시스템을 먼저 기기에 장착을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장착이 되었고, 실험자가 이 기기의 당화 혈색소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프로토콜대로 샘플을 조제를 하는 단계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계로부터 소켓이 오픈이 되고, 어셈블리된 소켓을 따로 떼어서 실험자가 준비한 혈액과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옐로 팁이라고 설명이 될수 있는 세 개를 이 시스템에 각각 홀에 꽂아주고, 화학적으로 시약으로 조제된 첫 번째 R2라고 하는 시약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비만이 의심되는 환자의 혈액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약병을 오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의 소켓 위에 이 샘플이 들어가서 혈액 속에 얼마만큼의 양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만이 의심되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알코올 솜으로 닦게 되고, 수지침을 통해서 비만이 의심되거나 혹은 의심되지 않지만 이 당화 혈색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싶은 환자라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인체의 유래물인 즉 혈액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채취된 혈액은 모세관이라고 하는 작은 관을 통해서 삼투압에 따라서 아주 미량의 혈액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확보된 샘플은 미리 조제된 화학적 시약과 여러 가지 효소와 케미칼들이 복잡하게 조성된 화학적 시약 안에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모세관 현상으로 환자로부터 채취된 혈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기재조된 제조액과 섞어줘서 혼합을 통해서 골고루 섞어지게 되고, 혼합이 끝난 샘플들은 이 소켓의 적당한 위치에 다시 꽂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래서 시약과 멤브레인과 팁들이,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핵심 요소 기술들이 포함된 형태의 시스템을 다시 본체에 끼워주고, 분석을 누르게 되면 기계에서 좀 전에 환자에서 채취한 혈액 속에 이 당화 혈색소의 농도를 이 기계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2분 정도의 시간을 통하면 채취한 환자의 혈액 속에 당화 혈색소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석 중에 있고, 분석이 끝나면 이 디지털 화면에 그 결과를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미 분석이 끝났고요. 그래서
9.5% 정도의 당화혈 색소가 포함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수치들이 자동적으로 디지털 화면에 그 결과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만이 의심되거나 혹은 비만 환자가 혈액 속에 그 인체 혈액 속에 얼마만큼의 당화혈 색소가 포함되고 있는지를 이와 같은 바이오 센서의 소형화된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먼저 진단을 하게 되고, 이 결과는 의사한테 결과가 송부되어서 그 다음에 의사가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될지 이 센서로서 도출되고 있는 결과들을 활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 예를 소개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표적인 예로서 염증 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영어로는 그림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CRP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C-reactive protein, 줄여서 CRP라고 이야기하고, 한글로는 보시는 것처럼 염증 인자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염증 인자라고 하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외부 혹은 내부적인 환경 요인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질병이 발병이 되었다면, 모든 질병들은 염증을 동반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처음에는 다른 어떤 요인에 인해서 암이 발병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내릴 때는 대부분 패혈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병명으로 사망 요인을 의사가 이렇게 확정 전달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이 패혈증은 가장 염증 반응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반응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내분을 했지만 결국 그 어떤 환자는 패혈증이라고 하는 최종의 사망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모든 질병에서 염증이라고 하는 반응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 중에 염증 인자라고 대변될 수 있는 CRP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결과를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체내에서 사람 몸속에서 급성 염증이나 혹은 어떤 조직 혹은 세포가 손상이 일어났을 때만 혈액 중에 아주 많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단백질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학적인 의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몸속에 CRP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얼마만큼 많이 존재하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염증 인자를 측정을 했을 때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약 5에서 10mg per liter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수치가 30을 넘어서면 어떤 심각한 단계로 인식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의학적인 처치를 의사가 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염증 인자를 소형화된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P 테스팅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 있고요. 먼저 염증 인자가 의심이 되는 환자의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어떤 에피소드라고 하는 소형화된 시스템 속에 액세스를 위한 코드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누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소켓이 오픈이 되고, 실험자는 소켓을 분리해서 실험 테이블에 올려놓고 염증 인자를 측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약들이 조제되어 있는 조그마한 작은 병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오픈을 하게 되고, 정해진 위치에 작은 바이얼, 작은 병을 넣게 되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또 다른 시약들이 담겨 있는 두 번째 흰색으로 표현된 바이얼을 해당 소켓에 집어넣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CRP를 테스팅할 수 있는 멤브레인, 즉 얇은 막이 코팅이 된 조그만 멤브레인을 먼저 장착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위한 세 가지의 옐로 팁을 꽂게 되고, 이와 같은 준비가 끝나게 되면
먼저 CRP이라고 하는 염증 인자를 측정을 할 만한 대상의 환자의 샘플이 필요하겠죠. 그 샘플을 먼저 준비를 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대된 형태의 시약을 해당 소켓에 다 집어넣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유리관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캐필러리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먼저 오염이 되지 않게 알코올 솜으로 먼저 소독을 하게 되고, 수지침을 통해서 분석에 필요한 최소량의 혈액을 채취를 하는 단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미량, 과학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양은 약한 150에서 200 마이크로리터 정도의 아주 극소량의 샘플이 필요한 단계이고요. 그래서 캐필러리를 통해서 채취한 환자 샘플을 미리 조제된 형태의 시약과 섞어주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충분히 혼합이 됐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위에 덮개를 오픈을 해주고 해당 소켓 부분에 연결을 해주면 최종 샘플 전처리 과정은 완성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해당 분석기기 바이오 센서에다가 결합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기계가 자동적으로 채취한 환자의 몸속에 혹은 혈액 속에 CRP라고 하는 단백질이 얼마만큼 포함되고 있는지를 약 3분, 최대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분이 지나고 약 1분, 그 다음에 이 전체의 파란색 문이 돌아가게 되면 완성이 분석이 끝나면 이 시스템에서 결과를 이제 곧 알려주겠죠. 오픈을 하면 다 분석이 최종 분석 중이고 분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CRP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약 2.5 마이크로그램 리터 정도의 수치로 지금 됐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의 혈액 속에 CRP라고 하는 염증 인자는 아주 극소량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지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화된 알부민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거고요. 당화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어떠한 당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당화 알부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사람의 혈액 속에는 당화 알부민의 농도가 매우 낮지만 어떤 질병이 발병이 되고 그 질병이 계속해서 진전이 됨에 따라서 이 당화 알부민의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를 통해서 정상인과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구분할 수 있고 그 구분된 환자가 그 다음에 어떠한 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이와 같은 검출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학적인 혹은 보건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화 알부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혹은 체액, 이것은 혈액이 될 수도 있고, 시럼이라고 하는 것도 될수 있고,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도 될수 있고, 눈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저희들은 체액이라고 하는 형태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 세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화 알부민, 혹은 체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화 알부민을 얼마만큼의 양이 존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의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16 이하가 되면 아주 양호한,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25 혹은 26 이상이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분명히 어딘가에 또 다른 질병이 발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검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당화 알부민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진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의 경우처럼 어떤 소형화된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자가 당어 알부민을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험이 지금 세팅이 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시스템에는 당어 알부민을 특정할 수 있는 기계에 액세스할 수 있는 코드가 삽입이 된 소켓을 왼쪽 부분에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합을 시키게 되면 이후에 샘플 과정을 통해서 이 기기에서 정확한 실험적인 결과를 알려주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예처럼 당어 알부민을 측정할 수 있는 킷과 그 다음에 시스템, 소형화된 자동 시스템을 지금 보고 계시고 실험자가 분석을 위한 사전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알부민, 당어 알부민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오픈을 하게 되고 샘플 제조를 위해서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켓이 오픈이 되고 있고 실험자는 오픈된 소켓을 분리하여서 실험자 테이블 위에서 샘플 제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테이블 위에 놓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개발된 모든 시스템들이 패킹되어 있는 시스템을 오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화 알부민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멤버링이 장착되어 있는 작은 소켓을 지금 보시는 탑 위에 장착을 하게 되고 분석을 위해서 소형화된 세 개의 팁을 연결을 하는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첫 번째, 시약의 병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 해당 홀에 집어넣는 과정을 보고 계시고 R1이라고 명명이 된 시약들이 첫 번째 홀에 지금 장착을 완료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과 해당 시약에 조제된 각각의 바이얼, 그 다음에 분석을 하기 위한 각각의 팁들이 해당 위치에 잘 고정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당화 알부민을 측정을 희망하는 혹은 환자 정상인의 혈액의 채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취할 혈액을 넣을 수 있는 바이얼을 먼저 오픈을 하게 되고 이제 인체 유래물 즉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자는 관련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분석해야 될 샘플들을 아주 적극 소량, 약 지금 같은 경우는 약 20마이크로리터가 채안 되는, 즉 눈물 한 방울보다도 적은 양의 샘플을 해당 바이얼에 지금 혼합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샘플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분석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혼합을 한 다음에 해당 홀에 분석을 해야 될 대상자의 환자 인체물을 혼합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각 모든 요소 기술들이 준비가 끝났다면 다시 해당 소켓에 시스템을 집어넣게 되고 자동적으로 이 분석 기기는 지금부터 이 작은 샘플 속에 당화 알부민이라고 하는 농도 단백질이 얼마만큼 많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려줄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최대 3분 정도의 시간을 길게 되면 지금 분석 중인 시그널이 뜨고 있고요. 모니터 위에. 다시 약 1분 시간이 흘러가서 약 10초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스크린에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완료가 되었으면 최종 모든 분석 샘플을 완료해서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기계가 주고 있고 약 10초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떴고 보시는 것처럼 최대 이 환자의 샘플 같은 경우는 약 2.0mg per liter 정도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환자는 아주 당화 알부민의 농도가 극히 적게 작게 분포되고 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판단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결과를 이 작은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라인 또 행동과 또 모임과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러울 만큼 아주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이 된 COVID-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혹은 모든 의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람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국외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다 간편하게 하지만 정확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형화된 바이오 센서 개발이 너무나 많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더 많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진단 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도 전염될 수 있고 동물에도 감염될 수 있는 너무나 나쁜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는 RNA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는 DNA라고 하는 핵산 물질에 비해서 매우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바이러스는 살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안정한 RNA를 안정화된 RNA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거치고 감염을 시켜서 더 파워풀한, 더 나쁜 형태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아주 특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비말 혹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잠복기는 최대 14일 정도를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잠복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 테스트 혹은 PCR 테스트 등등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센서들이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백신을 맞는 시기도 이 잠복기를 감안한 형태의 백신에 계속해서 투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앞서 먼저 보여드린 세 가지 예처럼 간단하게 어떤 기술을 통해서 검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기기나 다른 타겟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시스템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진단 기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이 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회사에서 개발된 조제된 형태의 모든 치약들이 패킹되어 있는 포장을 준비를 하게 되고, 앞서 세 가지 예처럼 오픈된 소켓으로부터 분석을 위해서 세 가지의 옐로팁이라고 하는 캐필러리를 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해당 킷을 해당 홀에 정확하게 결합을 해야 되고,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제가 하나의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동일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자의 비말, 코 점막이죠. 코 점막 속에 포함될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미세한 캐필러리 속에 포함된 이 장치를 통해서 환자의 비말에 혹은 점막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 채취한 다음에 회사에서 개발된 진단 시약에 묻어 있을 만한 샘플을 지금 혼합시키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정상이라면 바이러스가 없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라면 지금 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미세한 적은 양의 액체 속에 바이러스가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마치게 되면 오픈을 하게 되고 구성을 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멤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탑 위에 약 두세 방울 정도의 환자의 인체 유해물에서 확보된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작은 양의 액체를 지금 떨어뜨려서 반응을 시키고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당 소켓을 먼저 기계로부터 분리한 샘플 탑 위에 정확한 위치에 꽂아주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샘플 분석을 위한 전처리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해당 방향대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기기를 다시 결합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 기기는 채취된 샘플 속에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있는지, 있다면 얼마만큼의 많은 수를 바이러스가 이미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ARS 코로나 바이러스 안티진을 디텍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명명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칼리브레이션 혹은 클리니컬 퍼포먼스에 따라서 PCR 테스트와 실제 이 기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정확도가 높은지를 이 실험 과정 후에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게 되면
정상 환자인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인지 아닌지 유무를 아주 빠른 시간 동안 그다음에 정확한 결과를 통해서 환자가 그 결과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의학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의사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격리소에 입소를 하든지 아니면 아직 개발이 되고 있진 않지만 어떤 치료약을 처방을 해서 더 이상 병의 진전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의학적인 절차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 치료 부분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의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좀더 세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알부민 혹은 CRP 혹은 당화혈색소, 지금 슬라이드에 보고 계신 것처럼 유의한 바이러스를 어떤 기술을 통해서 검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향후 이 바이오 센서 혹은 진단 부분이라고 저희들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이 학문 분야는 의료 혹은 환경, R&D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적인 공정 혹은 식품에도 충분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 광범위한 적용성을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바이오 센서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 예를 들자면 식품 부분에 이 바이오 센서가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을까? 대부분의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먹고 있는 식품은 아주 유해한 물질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대상이고요. 대표적으로 농약이 묻어 있거나, 혹은 항생제가 묻어 있거나, 혹은 중금속이 묻어 있거나, 혹은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가 묻어 있지만 저희들은 그게 묻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음식이 안전한가, 문제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전한 식품이다 라고 100%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식품 안전 부분, 안전 분야에서는 이 바이오 센서가 아주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상당한 넓은 확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체적인 예의 식품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고, 의료는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와 환경, R&D 부분 혹은 산업적인 공정, 식품 분야까지 여기에 나열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이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부분은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와 같은 진단과 치료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해야만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학가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2035년 후에 저와 혹은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수강자들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관심을 끌수 있고, 10년 후 혹은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 어떤 산업들이 각 사회로부터 각광을 받고 또는 관심을 받지 못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곧 있으면 수능이 점수가 밝혀지고 또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진학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부분을 내가 가장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삶의 속도,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할 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모든 일을 할수 없고 자기가 가장 잘할수 있는 하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슬라이드에 보고 계신 것처럼 Stop everything, do one thing이라고 하는 내용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졌다가 기억하셨다가 학과를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을 선택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만 생산성이 높은 건지, 그래서 높은 프로덕티비티를 가질 건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건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세 가지의 부분들은 결국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산성만 가지고도 선택할 수 없을 거고, 하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도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의 내용들을 다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 결론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 내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최소한의 시행착오는 겪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도미노 효과라고, 맨 앞에 서 있는 하나의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속도가 몇 배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도미노 효과처럼 하나의 일을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실행한다면 아마도 그 가속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와 좋은 성취감과 좋은 자부심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번 진학과 선택을 할 때, 혹은 취업을 선택을 할 때, 취업을 고민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선택하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유명한 대가들이 주로 많이 소개하는 글귀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가 바이오는 우리 손으로의 진단 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분에서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면서 혹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으면서 더 나날이 자기 개발이 되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꼭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단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한 저는 박종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